안녕하세요, 선글레이스요. 오늘은 제가 힌디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판을 잊어버려서 새로운 판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힌디 단어 저번에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저번에 뭐 배웠었죠? 나중에 제가 기억을 좀 못해서. 아, 서브다버자버죠? 이번엔 제가 세 글자로 알려드릴게요. Sorrel, easy, 쉬운. 인디 단, 제가 오늘 연필로 써요. 그래서 지울 수 있어요. 인디 단어라고 쓰셨어요? 그 다음에 구름, 구름을 한 다음에 있을 서럴 쉬운 그렇지 이지라고 그냥 영어로 쓸게 이지 Sorrel, easy. And the nook. The nook. Good. The nook, fight, 싸우다. The nook fight 싸우다. 젤락. 빗방울. 아니면 방울이라고 해야 되나? 방울 또는 빗방울 방울 drops 하고 싸 아니 너글 road 찾길 도로 제가 좀 그림도 그려드릴게요. 빗방울. 오. 제가 도로. 쉽게 쓰면 되게 그림으로 나타낼게요. 도로 이건 여기 안 나왔죠. 하나 쓸게요. 리포트 컴플리트
담보 끝내다. 끝내다. 이제 제가 이걸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 알려드리는 건데 처음부터 근데 빠니는 한몇번더 뒤에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빠니는 지금 이 단어에서 안 사용해요. 다른 단어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빤이라는 단어를 우선 알려드릴까요? 빤이라는 단어를 우선 알려드릴까요? 빤이. 빠니 이렇게 말해요.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물, 워터, 워터. 하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언니하고 언니, 오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서는 니디는 언니고요. 하고 마야는 오빠요. 네, 그러면 제가 힌디어를 알려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힌디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